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알파 공약주는 바로 이제 제주맥주라는 회사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맥주하면 이제 보리를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이제 밀맥주 스타일로 그 크래프트 맥주의 대중화를 이 비전으로 삼고 처음으로 이 밀맥주 스타일의 제품을 개발한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항공업계 쪽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리오프닝 관련한 모든 종목들이 대다수 조금은 이 재무적으로 구조 자체가 특히 여행업계 그렇죠. 재무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게 다시 이제 흑자 전환을 예상하면서 오고 있는데 이 제주 맥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관련해서 2년간 굉장히 이런 영업 손실이라든가 재무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투자하기에 좋은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재무 제표만 보면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이 회사를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가치 그리고 주식시장에선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주맥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격적인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 밖에 나가 보시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소비가 늘고 있는 거 그리고 시장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점점 더 이제 위드 코로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는 이런 시기로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소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맥주 소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제주 맥주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개선세.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적자이지만 이 적자에서 분명히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이 흑자 전환을 예상하시면서 이 종목을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다른 이 동종업계 뭐 하이트실로나 무학, 롯데칠성 등등 이런 주류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많았지만 리오프닝이 시작하는 1월달 이후 굉장히 한 두 달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손절가는 3,000원, 이 손절가 부분 이 3,000원과 그리고 3,500원 부분에 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다른 이 주류 업종 종목에 비해서 움직임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이 박스권을 뚫고 상단을 돌파하고 가는 순간 목표가 4,200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4,200원, 손절가 3,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제주 맥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현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